그럼 다음 모듈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2주차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모듈. 메모리 모델. 저번 시간에 어사인먼트에서도 메모리 모델을 다뤘는데, 펑션에서도 메모리 모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펑션이 한번 실행될 때 메모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펑션 콜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심플한 예시를 한번 보죠. 3 플러스 8과 5가 파라미터로 들어간 맥스 함수를 한번 저희가 실행해 본 거죠. 결과 값이야 당연히 11이 나오겠죠. 대충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이 괄호 안에 있는 익스프레션들 있잖아요. 익스프레션들. 이거를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각각 다 최종 밸류를 도출합니다. 최종 밸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11이 나오고 5가 나왔겠죠. 이밸류에이션을 먼저 두 개를 한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함수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맥스라는 이름을 위한 네임스페이스를 만듭니다. 그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져야 이제 그 안에서 로컬 variable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네, 로컬 variable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파라미터도 로컬 variable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두 개도 함수를 시작할 때 생겼다가 죽을 때 없어지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파라미터는 저희가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define 할때 값을 넣은 게 아니라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뭐 Celsius 또는 Fahrenheit 이런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으로 함수를 실행할 때는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assignment를 해야 됩니다. 내가 추상적으로 정의해 놨던 파라미터 이름에다가 실제 내가 구체적인 expression evaluation 된 값들을 어사인먼트를 해주면서 이제 함수가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의 구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영어로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알 턱이 없어요. 모르는데 그 이름이 뭐든 간에 그 이름에다가 이 값들이 어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파라미터라고 보통 부를 때 우리가 variable처럼 어떤 name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call expression을 쓸 때는 value를 넣는다. 그래서 실제 실행할 때는 이 파라미터랑 value가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assign된 상태로 함수가 실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function body를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return statement가 실행되면 function이 끝나면서 그 return statement에 해당하는 value 값이 call expression에 대한 evaluation 결과물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일부러 용어들을 하나하나 쓰면서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내가 call expression을 하면 파이썬은 그 call expression을 evaluation한 결과 값을 토해내게 될 텐데 그 evaluation 결과 값이 뭐냐면 결국은 그 function의 body에 있는 return statement를 evaluation한 결과 값이 전체 call expression을 evaluation한 결과 값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return statement를 실행하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뭐 return statement 뒤에다가 추가로 뭘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뭐 b equal 50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치면 실행 안 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b가 50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시를. 자, 이런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 한번 또 쳐보실까요?
더블링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배 하는 거예요. 두배 하는 함수. 더블링 x. 그럼 return 2 곱하기 x. 자, 이걸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자, 지금 뭐가 트리키할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지금 variable 이름이 겹쳤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제가 바깥에서 x equal 5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x equal doubling x plus 5라고 하면 네,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 이 x는 최종 결과 값이 뭐가 될 거냐?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될 거냐? 메모리 박스에다 화살표를 날리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고 나면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x가 뭔지 궁금하니까 봅시다. x는 20으로 나와 있네요. 20.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쫓아가 볼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랑 뭐 메모리 모델을 그려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메모리 집들을 제가 표시할 거고 왼쪽에는 이제 이름들을 표시할 거예요. 이름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파이썬을 그냥 실행한 상태, 주피터 노트북을 켜놓은 상태에 자동으로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여기에서 제가 define을 했죠. 함수를 define을 하는 순간 제가 여기 이 18번 창에다가 Shift Enter를 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function doubling에 관련된 오브젝트, 메모리 집이 하나가 생겼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doubling이라는 이름이 생겨서 화살표를 날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블링이라는 이름을 써서 뭔가 콜 익스프레션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이름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실행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어사인먼트 실행하는 거 똑같아요. 이 콜의 오른쪽 부분을 이밸류에이션 해서 그 결과 값이 나오면 메모리 집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이밸류에이션한 결과가 5죠. 그래서 5에 대한 메모리 집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왼쪽에 있는 이름을 만들어서 화살표를 날린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거죠. 함수 실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짠. 일단,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죠, 이 전체가.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는 뭘 하죠? 이 콜의 오른쪽을 이밸류에이션해서 결과 값을 먼저 도출해야죠. 근데 이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봤더니 이게 콜 익스프레션이네요. 펑션을 실행해야 되네요. 펑션을. 자, 펑션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르구먼트를 이밸류에이션해서 값을 만들어 놔야 했다. 그렇죠? 값을 만들려고 했더니 X라는 이름이 쓰여 있네요. X가 뭐죠? 쭉 쫓아가니까 5네요. 그래서 5 플러스 5를 계산했더니 10이 나왔죠. 자, 그럼 10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메모리에 따로 생겨야죠. 없던 값이니까. 그 상태에서, 자, 이제 값이 마련이 됐어요. 값이 마련됐고, 스텝 2에서 뭐 한다 그랬죠? 이제 더블링을 위한 네임스페이스를 만든다.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생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첫 번째 파라미터를 넣는다. 파라미터를 넣은 다음에 방금 계산했던 밸류에다 어사인 시켜야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 x를 만들어서 10에다가 화살표를 날리면서 이제 함수 실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x랑 이 x는 전혀 다른 x죠. 스페이스도 다르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제 더블링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뭐가 있든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turn value를 해야 되네요. 여기 쪽을.
자, 그럼 return value를 얻으려면 이 expression을 evaluation에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x가 이 doubling namespace 안에 있는 x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5가 아니라 10을 써야겠죠. 10을 써서 2를 곱해서 20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그 20을 위해서 또 메모리 집을 만들어줘야겠죠. 20이라는 메모리 집이 생겼고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return이라는 걸 실행하면서 return value가 여기에 화살표를 날리게 되고 자 그럼 이제 함수가 끝날 준비가 된 겁니다. 함수가 이제 끝날 준비가 됐어요. 이제 끝내야죠. 어떻게 끝내죠? 이 부분을 실행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나온 return value를 오른쪽이 지금 evaluation 돼서 20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20을 assign 해줘야 되죠. x에다. 그래서 자 이제 doubling은 끝났고 그래서 이쪽 namespace는 다 이제 전멸했어요. 이쪽은 이제 없던 친구들이 됐습니다. 얘만 외로이 남아있죠. 이거를 x에다가 assign을 하면 이게 최종 모습입니다. 이게 최종 모습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x가 뭔지 알려줘 라고 하면 당연히 화살표를 여기로 날려서 20을 데리고 오겠네. 그죠? 어때요? 참 쉽죠? 네. 이런 것입니다. 함수를 여러분들이 막 갖다 쓰기만 할 뿐만 아니라 네. 내부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차근차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컴퓨터에 왜 지 맘대로 돌아가? 컴퓨터가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를 탓하는 일이 없어지죠. 서로를 이해하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놀라지 않습니다. 네, 남승 학생이 만약 x equal doubling x면 local variable x는 새롭게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아닌 기존의 오브젝트 5가 5를 가리키는 건가요? 봅시다. doubling x. 자, 원래 5였죠? 5인데 doubling x면 5가 아니라 2를 곱해야 되니까 10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기존의 오브젝트 5를 가리킨다기 뭔 소린지 지금 이해했어. 저 파라미터가 x가 들어가니까 로컬 베리어블 x가 생겨서 그 x가 화살표를 날려야 되는데 그게 새로운 5를 만들어서 날릴 거냐, 있는 5에다가 날릴 거냐? 예, 있는 5에다가 날립니다. 밸류가 같으면 이미 밸류가 어떤 메모리 집에 살고 있으면 새로운 집을 만들진 않아요. X는 5, 한 다음에 또 Y는 5, Z는 5 하면 5에다가 새 놈이 화살표를 날리고 있는 꼴이 됩니다.